아시아에서 구매한 메쉬미로. 제가 평소에 235를 신는데 얘는 진짜 한 사이즈를 업해서 240, 반 사이즈도 안 해요. 엄청 작게 나왔더라고요. 저 원래 인터넷으로 바로 사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자라 매장 가서 신어봤는데 너무 작게 나온 거예요. 완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발이. 심지어 저는 맨발로 안 신어가지고 보통 양말을 신고 신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너무 예뻐. 원래 검은색을 사려고 했다가 검은색보다 화이트가 좀 더 잘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저는 매장 가서 좀 놀랐던 건 이게 되게 약해 보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메쉬 자체가 되게 단단한 메쉬예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신는다면 좀 덜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염이 좀 걱정이긴 해.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흰색 양말의 이런 느낌? 실물이 좀 귀여운데 이렇게 오늘 학교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이렇게 실버. 거울이 왜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했고 이런 느낌. 근데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GLT 하나랑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은 무슨 메뉴게요? 에그 인헬 만들 겁니다. 그리고 베이컨도 먹기 좋게 발라줍시다. 이렇게 먹고 다진마늘도 베이컨 이렇게. 팬이 너무 작다. 그리고 제가 토트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스파게티 소스가 아니에요. 우유를 넣어줄 겁니다. 후추 살짝은 맛소금. 그리고 여기에 홀토마토. 토마토 페이스트 넣고요. 파프리카 파우더 1티. 근데 얘는 지금 디저트 스푼이라서 한 두 번 넣을게요. 카레 가루 살짝.
완전 은근 튄다, 되게. 우유를 넣으면 좀 꾸덕해지나 봐요. 계란. 가지고 닫아주고. 기다리면 완성. 뭔가 잘 됐어. 근데 에그가 많이 안 보이네. 너무 에그이 내렸는데. 여튼 바질 가루 살짝 뿌려주고. 잘 먹겠습니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대박. 에그인을 만들려고 계속 생각했는데 드디어 만드네요. 근데 또 걱정이야. 아, 그냥 완전 토마토 페이스여가지고. 아, 성공했다. 왜냐면 이거 우유로 하길 잘했다. 근데 일반 파스타 소스면은 그냥 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토마토 소스였거든요. 진짜 토마토 소스. 그래서 되게 삼삼해가지고 고소한 맛이 없었는데 물 대신 우유로 하니까 그게 채워진 충족이 되네. 너무 맛있는데? 와, 바게트랑 너무 어울린다. 바게트 3개만 꽂았네. 더 해야겠다. 원래 계란 3개를 넣고 싶었는데 팬이 이 냄비가 너무 작아서 2개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쉽다. 콜라가 땡기는 맛이야. 오늘 시험 하나가 드디어 끝났거든요. 좀 잘 봐가지고 성대하게 요리를. 망치면 그냥 사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니면 잠이나 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부산 가면은 제가 이제 종강하고 본가에 갈 거거든요. 부산 가면은 해주고 싶다. 근데 좀 위험하겠다. 이거 진짜 빵이 너무 어울려요. 약간 딱딱한 빵. 이게 약간 적셔지면서 부드러워지는데 너무 맛있다, 그게. 카레가루를 꼭 넣으세요, 꼭. 카레가루가 들어가니까 그 향이 너무 좋네. 아크베이커리에서 빵을 구매했거든요. 사워도. 근데 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정말 커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냉동실에 그냥 새 거 넣어놨고 요거는 이제 먹으려고 하나 빼고 지퍼백에 넣어놨어요. 엄청 커요, 진짜. 이만해. 완전. 너무 좋아. 오늘은 키위 오이 토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집에 키위가 있는데 친구가 선물을 줘서 키위를 즉흥적으로 왠지 토스트를 해 먹으면 맛있겠다.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저 바나나로. 냉장고에 있던 거라 좀 뻑뻑하다. 짠. 이건 베리가 좀 들어있는 에이글 F에 돌리고 있고 키위를 손질을 할 건데 사실 키위 손질 영상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얇게 이렇게 초점을 잡아라. 집중. 초점을 잘 못 잡네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 깊숙이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내면 꼭지가 푹 빠져요. 대박. 여기도 꼭지는 한쪽에 있나? 이렇게 깔끔하게. 보통 많이 이렇게 해서 자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신 이러면은 숟가락을 넣어서 하기는 좀 힘들지.
그리고 오이는 그린 요거트를 바르고요. 빵에 발라먹는 거는 좀 부드러운 그린 요거트 추천드려요. 요즘 그냥 뻑뻑한 그린 요거트는 너무 뻑뻑해서 그 정도를 넘어서 엄청 포슬포슬해서 빵이 안 발리더라고. 빵이 소프트해야지. 그렇다고 또 너무 묽으면 무슨 소스처럼 되는데 적당히 부드러워야 돼. 오이를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 그냥 저의 상상으로만. 여기에 키위를 간을 살짝 요렇게 대충 이러고 있는데 고정이 안 되네. 한번 떼와야겠어. 너무 예쁘죠? 꿀이랑 고추, 소금, 바질.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커피와 함께. 언니 최근에 초파리가 너무 나와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고민이 아니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는데 원인을 알게 됐어요. 아니 집에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쓰레기도 진짜 매일매일 청소하고 비우고 청소도 매일매일 하는데 어떻게 너네가 이렇게 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리 아저씨께 여쭤봤더니 방역을 안 했네요. 그래서 방역이라나? 저번 주 토요일에 했는데 제가 그때 집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저 방역을 못했어요. 뭐 일정 나가면 알려주시겠대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나중에 집에 있을 때 관리 아저씨가 해결이 됐대 갑자기 전화. 그래서 뭐가 해결이 됐다는 거지? 했더니 저희 같은 층에 어떤 호수에서 중국인이 사는데 그 중국인이 뭐 외국에 지금 자기 나라로 갔는지 집을 한참 동안 비웠는데 쓰레기통 있죠? 보통 쓰레기통은 자기 집 안에 두는데 그 사람 복도에 놔뒀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크고 자기 집에는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비우고 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초파리가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저희 집까지도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관리 아저씨께서 처리를 하시고 다 F킬러 하고 다 박멸을 하셨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 저희 집에도 학교 갔다 오면 너무 막 창문에 붙어 있어서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근데 다음 날부터 정말 한 마리도 안 먹어. 한 마리도. 그래서 진짜 집에 초파리 퇴치제 이런 거 종류별로 사놨거든요. 과산화수소, 뭐 리스테린, 살충제, 다이소에 파는 거, 뭐 무슨 비오킬, 뭐 세스코 거 다 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일단 한 입 먹고. 너무 맛있다. 샌드위치는 그냥 뭘 넣어도 맛이 없기 힘들지. 이건 근데 키위가 잘했다. 키위가 달아야 돼요. 제가 왜냐면 예전에 당근라페 샌드위치는 너무 좋아했는데 오이토스트는 나쁘진 않은데 오이에 물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살짝 아쉽더라. 물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진짜 촉촉하게 맛있네. 과즙이랑 섞여가지고. 아무튼 제가 무슨 말 하다가 말았죠. 종류별로 다 사고 하수구, 배수구에 뜨거운 물도 다 부어봤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화장실 천장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에 막 다 뿌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계속 생기길래 정말 스트레스였죠. 근데 그거 해결되니까 완전 다 해결돼.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될 게 아니다 이걸 진짜 더 느꼈어요.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다 잘해야 되구나. 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 물론 나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근데 너무 맛있는데? 분갈이를 하려고 화분이랑 흙을 샀는데 지금 약간 엄두가 안 나요. 주변에 흙이 엄청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얘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 밑에 이거 떨어지고 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위에 이거 똑같이 샀고 똑같은 화분으로 진짜 크기가 엄청 큰 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 항아리 같은 걸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 잎이 노란 거는 아마도 초파리를 제거하기 위해. 전 처음에 원인이 얘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약간 작은 벌레들이 살짝 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 너네구나 초파리 너네구나 했는데 아니었던 점. 그래서 약간 락스랑 물이랑 엄청 희석해서 넣으면 뿌리파리를 분멸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해줬더니 애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이프는 멀쩡한데 화분도 너무 작고 해서 이동시켜주려고요. 아 대망의 이거다. 아 이거는 너무 무서운데? 찔러가지고 얘는 어떻게 빼내야 되지? 엄두가 안 나네. 빠지지가 않아. 하지만 안 돼. 어떡해. 진짜 20년을 함께한 꼬챙이거든요. 너무 속상하네. 너 나와 진짜로. 이게 무슨 일이야. 부서진 꼬챙이로라도. 나왔다 나왔다. 짜잔. 요래요 일단. 와 진짜 겨우 뺐다. 분갈이 성공! 아, 진짜 힘들었다. 전 요새 이거 쓰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케아 거거든요? 이케아 건데 다 먹은... 아니 다 먹지 않았지. 덜 먹은 과자나 아니면 카레 가루 이런 거 쓰고 남은 거나 파스타 면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주면 완전 딱 고정되고 너무 좋아. 이 위에 두기에는 좀 많이 커지긴 했다. 해가 되게 중요한 식물이어가지고 일단 이 화분 크기까지 여기 놔둬야겠어. 오늘은 명란 오차즈케 만들어 먹을 겁니다. 그리고 계란말이도 만들 거예요. 김 계란말이. 맛소금 살짝 넣고 이거는 그냥 녹차는 아니고 퍼트넘티 다시마 넣고 뜨끈한 물 넣어주고 국시장국도 살짝 넣어주고 김을 미리 준비해주고요. 계란말이 넣을 김. 사실 원래 한 번에 부으면 안 되는데 그냥 계란 두 개밖에 안 해서 한 번에 부어버렸어. 그러면 김을 이렇게 될지 모르겠네. 정말 그렇게 계란김밥하고 그렇게 데이고도 안 잤어요. 사각팬을. 그치만 할 수 있지. 안 될 게 뭐야. 제가 원래 계란말이 잘 만드는데 맛만 있으면 되지 뭐. 그냥 바로 이 팬에다가 참기름 듬뿍.
다 주고 영어랑 맛은 있어, 맛은 있어. 그럴듯해. 살짝 데리고. 얘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명란에 샀는데 계속 먹고 있다가 드디어. 와사비 대박이다. 너무 어울리는데? 아, 이거 다 잘라야겠다. 명란이 은근히 구워지면 되게 질겨서 겉에가 단단해서 잘라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란말이. 속은 요 원래 훨씬 잘 만드는데 팬이 좀 그래. 너무 맛있다. 계란말이는 소금 좀 많이 넣으면 무조건 맛있는 것 같아요. 와사비 너무 맛있는데? 짜두부 발라 먹어야겠다. 요즘 하이라키가 완전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 3일 만에 다 봤거든요. 근데 유치해서 재밌어요. 약간 옛날 꽃남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아쉬운 게 뭔가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뭔가 약간 뒤에 가면서 살짝 너무 풀리는 느낌? 근데 시즌2가 나올 것 같아. 오늘은 잠봉베르 만들 거예요. 아침으로 먹을 겁니다. 안에 좀 기공이 많은 그런 바게트였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잠봉 해물. 후추를 살짝 뿌릴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버터 너무 맛있다. 잠봉베레 만드실 때는 무조건 가염 버터를 쓰세요. 맛있습니다. 당근 라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맛있는데? 서울은 32도예요. 32도. 너무 더워. 따머리를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진짜 별건 없는데 저도 사실 유튜브 보고 한 거거든요. 일단은
잘 말린 머리. 사실 저도 맨날 할 때마다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어. 일단 반을 나눠요. 이렇게 반에 나눠요. 전체 반에 나눠서 반에 나눠. 양갈래. 꼽니다. 꼬는 게 맞나? 교차를 해줘요. 저는 지금 여기 반이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는 머리 말고 내려가 있는 머리 얘를 이쪽을 이렇게 위에 얹혀주는 거. 얹혀서 하나로 잡는 거지. 되고 그 반복해주면 돼요. 살짝 내려주면서 여기도 저는 좀 크게 잡긴 하거든요. 이렇게 잡고 절로 넘겨줘요. 아까는 여기서 가져왔잖아요. 또 여기서 이렇게 넘겨서 이쪽으로 갔던 반머리랑 합쳐주고 하고 이제 마지막 라스트 이쪽에 있는 머리 다 잡고 넘겨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해요. 이제 사실 엄청 쉬워요. 이렇게 양쪽을 잡고 요 손 요거를 이렇게 껴요. 그리고 요거 돌려서 요거 얘 가져오고 요거 얘 가져와요. 너무 간단해. 이거 그냥 반복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끼우고 중간까지는 아니고 약간 요 가닥 수가 좀 적어야 돼. 그래야지 진의 머리가 예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가져오고 그리고 약간 이거 밑에 살짝 풀어주고 이렇게 무한 반복. 날이 너무 우중충해요. 오늘 어제 종강이어서 오늘 또 놀러가다 오늘 놀러가야지 그냥 보낼 수 없지. 여튼 이렇게 대충 해도 돼요. 이거 막 많게 안 나더라.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 지금 잡는 가닥수를 엄청 얇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대충 잡고 여기를 이렇게 묶어요. 저는 끝에 맨날 동그랗게 묶어요. 이렇게 실핀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고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가 너무 흐트러지지 않게 여기 살짝 머리 빼가지고 고데기 해주면 돼요. 예쁘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짝 풀어주고 내려서 고데기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돼. 끝! 이런 느낌 괜찮죠? 이런 거 약간 거슬리면 실핀 다 꽂으면 돼요. 가만히요. 사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잘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어디 가냐면 오늘은 이태원에 갈 겁니다. 비가 와서 너무 속상해요. 그치만 뭐 비가 오니까 헌터 셋이 장화를 해놨고요. 거울이 너무 더럽다. 저게 그거예요. 파리 퇴치한다고 흙을 많이 뿌려놔가지고 갔다 올게요. 이렇게 또 갑니다. 갔다 올게요. 그래도 아까 나올 때보단 비가 좀 덜 오지 않아? 아 그런가? 루트세라미 클리마켓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아까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웨이팅이다. 어디로 앉으면 될까요? 나 가지 너무 좋아해. 저희 도령보 부출만두 동파역 어양가지랑 팀다오. 네, 네. 하고 팀다오. 제로콜라 없나?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학교 애들이 해준 원래 그 나는 해보여. 감사합니다. 와, 나올 때 한꺼번에 나와서 먹고 싶어. 너무 맛있겠다. 먹어보자요. 동파역.
와, 너무 맛있다. 나 행복해 지금. 입맛이 확 돌아. 여 이거 익힌 하길 잘했다. 치킨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 원래 여기다가 간장 먹었잖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집 야상 너무 추천. 크렘모 오브제 너무 예쁘지? 가보자. 너무 귀엽다. 공간이 너무 예뻐. 꽃빛 너무 귀여워. 이것도 너무 귀엽다. 에그볼도 향이 엄청 많다. 열쇠 없나? 없나? 아닌데? 그런가? 여기 고정이야? 맞죠? 완전 귀엽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너 향이 너무 좋아. 굴. 이게 진짜 좋아. 만들면 되겠다. 에이. 바게트가 막 너무 귀엽다. 어떻게 바게트 가방이 있냐? 아트북 가보자. 뱅크시. 너무 예쁜. 여기가 해방촌인가? 뭐예요? 2층까지, 2층이랑 이런데. 가만. 너 이 초콜릿 먹어봤어? 이거 진짜 맛있다. 화분이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예쁘다. 속 디시. 진짜 완전 포슬포슬해 보여. 이건 작품이라니까. 여긴 진짜 작품이다. 작품을 팔아요. 작품. 여기 작품 파는 곳이었다. 여자 작품. 3층까지 있네. 재질이 너무 예뻐. 원래도 소일 베이커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 소일 베이커. 이런 거 너무 괜찮겠다. 이런 레시피. 어? 토마로. 여기 토마토 완전 맛있어 보이던데. 귀엽다. 이게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쁜 것 같아. 슈이도 너무 예쁘고. 응. 나 너무 기분 좋아. 정당 선물 좋아. 카이트 카이트 카이트.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커피도 한 번 마셔볼래? 왜냐면 좀 독특해. 너 한번 막 끝맛이 카레 맛이라 궁금하지? 진짜 끝맛이 카레 맛이라. 근데 카레 맛 좀 나지 않아? 저희 직접 열심히 되게 내리시는데.
근데 여기 조금 약간 탄맛 좀 나. 여기가 여긴가? 불필요 상점? 불필요 상점은 이쪽입니다. 도착했어요. 여기야. 너무 귀엽지? 너무 신기한데. 너무 귀여워. 옆방도 보시고. 와 진짜 앤티컵. 해리포터에 나온 은장 같다. 이거 귀엽다. 이것도 귀엽고 얘도 너무 예쁘다. 동전 지갑.